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우리 시장 참 밀당 상당합니다. 지난주에는 안도 랠리를 펼치면서 우리 마음을 좀 안심시켜주는 듯 하더니 이번 주에는 좀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번 주 중후반 증시의 변곡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데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우선 한 주간 증시 전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미국 뉴욕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고용 지표에 대한 해석들이 좀 엇갈리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것 같더라고요. 우선 일단 뭐 지난주 증시의 핵심 흐름과 이번 주에 좀 주요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큰 흐름 좀 잡아볼까요? 네. 뭐 지난주 증시는 뭐 비교적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7월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향후에 금리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GDP가 두 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좀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실제 미국의 고용이나 소비 등이 여전히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세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 지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 외에 호조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고용보고서가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제 52만 8천 명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25만 8천 명이었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두 배 가까운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뭐 서프라이즈급의 그런 이제 실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7월 실업률도 3.5%를 기록을 하면서 2000년 2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후에 이제 최저 수준으로 다시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가 3.6%, 그다음 전월치가 이제 3.6%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고용 시장은 뭐 완전 고용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제 경제 지표들이 몇 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8월 9일 날 노동 생산성과 관련된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10일 날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주목해서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7월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는 지금 8.7%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6월 달 치인 이제 9.1%에 비해서는 0.4%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유나 원자재 가격이 뭐 6월 중순 이후에 계속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7월 물가 지수는 아마 하락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8월 12일 날 미시건 대학교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도 같이 발표되면서 향후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이 지표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 물가 지수들이 지난달 대비해서 좀 정점이 꺾이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시장도 좀 안심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번 주 중후반에 나오게 될 이 물가 지수들 같이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두고 해석이 계속해서 분분한 모습입니다. 미국 이 7월 고용 보고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랑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네. 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지 이 근거가 뭘까요? 일단 뭐 세부적인 항목 때문에 좀 그런지 차이가 좀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7월 고용 지표는 이제 서프라이즈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산업군에서 이제 고용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시간당 급여도 전월 대비 0.5%, 그다음에 전년 대비 5.2%를 이제 올릴 만큼 그만큼 이제 고용 인원수도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고용에 따른 그런 임금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항목에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간당 급여는 증가를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급여 소득은 좀 감소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5.2%를 기록을 했지만 CPI 상승률이 9%다라고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 소득은 약 4%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종별 실업률 차이가 뭐 존재합니다. 뭐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 흑인, 그다음에 아시아계, 히스패닉이 전부 다 이제 실업률 수준이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백인 여성이나 백인들의 실업률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흑인이나 아시아인,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부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제활동 참여율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63.4%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62%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증가 여전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업률 내에서 이렇게 이제 노동을 노동 활동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직까지 이제 여전히 많다라는 게 지금 실업률에는 빠져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뭐 지금 시장에서 좀 불안한 요소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고용 지표라는 것 자체가 경기의 후행성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화의 최종적인 형태가 고용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고용 지표가 좋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고용 지표 내에 이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이제 향후 이제 소득이 과연 계속 좀 줄어들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과거의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침체기에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저소득층이 어려움이 가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저가 품목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가이던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관련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경제 둔화가 뭐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고용 지표도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현재 상황을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좀 왜곡된 측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함정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지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자이언트 스텝을 과연 연준이 밟을까 그런 우려는 좀 줄어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주말 사이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시장 전망치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보고서가 너무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바람에 네. 이게 오히려 지금 연준이 고강도의 긴축을 하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 하고 네.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해서는 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연준이 고용보고서만큼이나 같이 중요시 여기는 게 이 물가지수인데 물가지수가 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생각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물가지수, 연준이 움직이려면 물가지수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뭐 하락을 해도 조금만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7월 달 이제 미국 CPI 지표가 8월 10일 날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시장 예상치는 8.7%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9.1%에 비해서는 분명히 낮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지난 이제 5월 달에 8.6%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뭐 떨어진 폭이 아주 미미할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6월 달에 뭐 인플레이션 정점이다라는
뭐 생각을 하고 있는 일부의 이제 생각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9.1에서 8.7로 떨어졌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근원 CPI 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물가 상승률에서 에너지나 식료품 같이 이제 주가 가격 변동력 벽이 아주 심한 거를 제외한 그런 이제 물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6.1%가 지금 시장 예상치입니다. 6.1%면 지난 6월 달에 발표된 5.7%에 비해 더 높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 지수 자체가 높게 이루어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물가가 뭐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이른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금 지금 미국 연준에 있는 뭐 여러 연은 총재나 그다음에 연준 이사들이 뭐 이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셸 모던 그 연준 이사가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연준 이사는 이제 FOMC의 정회원으로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뭐 발언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났다는 아직 구체적인 뭐 그런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준은 가장 우선적인 목적을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나 고용 시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그런 이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뭐 지난주에 뭐 연준 총재나 이사들이 전부 다 그런 매파적인 강성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러한 이제 또 강성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그거를 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발언 이후에 지금 패드워치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9월 달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75bp를 인상하겠다라는 게 8월 4일 날 28%였습니다. 이게 8월 7일 날 69.5%까지 뭐 3배 가깝게 확률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12월 기준금리를 확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에 이제 3.25에서 3.50이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가장 높게 난 건 3.50에서 3.75. 그러니까 기존보다 지금 0.25% 이상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렇게 이제 강성 이제 발언을 하는 이유가 지금 고용 지표나 그다음에 소비 지표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뭐 둔화가 아주 심화될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뭐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는 앞으로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아직까지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그런 상황이고요. 연준의 이런 움직임을 좀 더 주시하시면서 투자 임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이 고강도의 긴축을 펼쳐올 수 있었던 근거가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7월 고용보고서에서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이 긴축에 대한 이 우려 여전히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해서 기대가 있었는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이 외부 변동에 좀 심한 품목들 제외하고 산출하는 이 물가 지수는 오히려 6월보다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8월이 되면서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로 지금 외국인 코스피에서 8거래를 연속해서 사자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히 7월과는 좀 달라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7월에는 저희가 외국인들 대체 언제 돌아올까요? 이 질문을 항상 드렸었는데 자 지금 이 수급 주체들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네, 뭐 오늘까지 이제 8일째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수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는 하고 있지만 최근 3거래일 동안 이제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뭐 유입이 된다고 하면 국내 증시에서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도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뭐 이렇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흐름이 좀 상당히 좀 개선됐다라는 게 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이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게 국내 주식 으로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6월 달까지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다른 이제 국가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그 기업들의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의 국내 증시가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환율 같은 부분도 지금 계속 1,300원대를 머물러 있는데 지금 이 환율 수준이 그렇게 뭐 낮지 않은,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인식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 뭐 들어오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저평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환율이 만약 그 원화가 강세가 됐을 때 그런 환차익도 같이 예상을 해보고 투자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사고 있는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4,500억, 그다음에 삼성 SDI도 최근에 2,700억, 그다음에 LG화학 1,70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 관련된 뭐 부분이라는 뭐 하반기에 전기차의 판매 확대가 진행될수록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그러니까 무역분 경제 이제 분쟁이 좀 격화될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내 아니면 유럽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전기차에 한국산 배터리의 그 적용률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와 관련돼서 기후 협약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1,600억 가까운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올 상반기에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한 20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 20조 원 중에서 최근 매수세가 한 4조 원 정도 됐으니까 일단 뭐 한 20% 정도 돌아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돌아올 양은 좀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한동안은 이제 박스권 내에서 아마 좀 더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대외 경제 환경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기존보다는 이제 저점을 이제 벗어났다라는 수준인 거지 경제 대외적인 경제 환경 대표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쉽게 종료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쉽게 뭐 급락을 할 걸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장 내에서는 여전히 불안 심리는 계속 또 존재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뭐 지금 같은 상황은 뭐 베어마켓 시장 내에서 랠리 정도로 인식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다 보니까 그 기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하순부터 해서 외국인들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 감지가 되고 있지만 하지만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조금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박스권 내에서의 조정 장세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도 어느덧 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벌써 빠르게 9월 미국 FOMC 회의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9월 FOMC 회의가 9월 중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섹터 대응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FOMC 회의 전까지는 아마 좀 그 각종 지표들이 계속 좀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자가 이제 얘기를 하기에 9월 기준금리 결정하기에는 앞에 나오는 이제 7월이나 8월에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비나 이제 고용 관련 지표가 뭐 7월달, 8월달께 이제 계속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장은 좀 출렁거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중내 지식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뭐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외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 관련 에너지 관련주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미국 상원에서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 하원에서 아마 조만간 이제 다시 뭐 통과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주들은 여전히 관심을 뭐 단기적으로 더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 산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태양광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하나 솔루션이나 아니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OCI 같은 경우에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 그다음에 삼강 M&T, 동구 SNC 같은 종목은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내일이죠. 이제 8월 9일 날 정부의 그 주택 250만 호 건설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뭐 신정부 출범 이후에 뭐 관련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뭐 대선 때부터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계속 뭐 주가들이 선반영이 좀 돼서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 발표가 지연이 되면서 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건설 관련 주도 이번에 이제 250만 호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모멘텀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이제 택지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택지 개발 같은 경우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뭐 관련된 수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형 건설사가 단기 모멘텀을 가질 확률은 좀 더 높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건자재, 그다음에 건설 기자재 관련된 생산 업체들, 특히 뭐 인테리어 관련된 뭐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관점으로서도 물론 관점으로 같이 수혜를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는 국내외 정책 관련주들 위주로 좀 관심 가져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관련주들 또 국내에서는 내일이죠.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됩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주들 움직임도 주시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 그리고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다소 부진한 모습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날 경고한 고용지표,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오히려 그 긴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매물이 출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매물이 출회된 이후에 반등하면서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금융이랑 에너지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와줬고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좀 급락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라는 부분은 연준의 입장이 맞아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좀 멀리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침체 이슈가 완화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로 인한 그 양적 긴축,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다음번에 좀 75bp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매물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매파적인 발언이 뭐 진지 영향을 준 거는 맞지만은 저는 어쨌든 상승에 대한 방향성은 저는 아직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든 글로벌 증시든 상승 쪽으로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변수는 이번 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수요일 목요일 날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지표 발표한 직후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을 봤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투자를 하실 때 좀 주의하시고 좀 관망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지난번 물가지수 발표 때 너무 높게 나왔는데 뺐다가 들어올렸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방향을 줄지 우리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예측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고, 또 지표가 좋게 나와도 증시가 빠져버리고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해서 좀 관망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지표 발표 이후에 우리가 투자를 뭐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국내 증시든 글로벌 증시든 바닥권을 좀 강하게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힘을 많이 못 냈어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쪽 인플레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내 증시가 좀 박스권을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계속 올라내려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들 그리고 좀 시장보다 강한 녀석들을 좀 찾아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좀 비중을 많이, 그러니까 많이 하시기보다는 아 지금 이제 증시 바닥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글로벌 특히나 미국 증시 지표 발표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급하게 이렇게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천천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듯이 좀 천천히 가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을 좀 관망하시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되 시장보다 강력한 섹터들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과 그런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이 좀 이번 주에 이러한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러한 장세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지금 10일과 11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또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 증시보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도입을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액화 천연가스 비축량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도시가스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현재 태양광 등 관련주 오늘도 역시나 오름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원이 이 관련 법안 가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아마존이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이 룸바로 유명한 아이로봇을 17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국내 로봇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재명 관련주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쇼핑의 2분기 실적 호조 소식도 시장에 전해졌고요. 포드 전기차의 부품 공급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국내 관련사 오늘 시장에 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주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GSE, 유니슨, 에브리봇을 비롯해서 6개의 특징주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은 유니슨, 롯데쇼핑,
그리고 에코캣 비롯해서 세 종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선정해본 이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에 지금 현재 가속도가 붙어있는 태양광 등 이 관련주들 강세 첫 번째 키워드로 선정이 됐고요. 또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롯데쇼핑, 또 포드 전기차 프로젝트 이슈 이렇게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각각 특징주로는 유니슨, 롯데쇼핑, 에코캡이 선정이 됐는데요. 우선 유니슨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슨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일단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풍력 관련주들 뿐만이 아니라 저는 태양광, 풍력, 원전까지 다 같이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부터 공약을 했던 이 탄소 중립과 기후의 대책으로 인한 이 법안은 원래 처음부터 밀고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 이제 통과를 한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가 또 빠졌다가 올라왔다 빠졌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확실하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추가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동안 많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쇠기를 닫는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니슨이라는 종목만 가지고 왔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풍력으로 따지고 보면은 뭐 동국SNC도 있고 뭐 CS윈드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현대에너지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부분의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뭐 신고가를 찍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보다 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섹터들이 시장보다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고르시는 게 좋다. 근데 다만 문제가 지금 풍력이랑 태양광이랑 원전이랑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서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뭐 원전이 가고 어떤 날은 풍력이 가고 어떤 날은 태양광이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부터 태양광 쪽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풍력도 그거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 나왔다가 좀 매물 나오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지금 매수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이렇게 좀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공략하셔서 이동주를 노려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슨 고 의견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상황인 만큼 지금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확인을 해볼 텐데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데다 지금 현재 극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산의 배급사이기도 합니다. 자, 롯데쇼핑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일단 이 종목은 스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시장이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도 실적 발표한 이후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롯데쇼핑이 상승세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온 실적은 이제 2분기 실적이고 과거의 실적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 그러면 우리가 3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영화가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영화가 지금 어쨌든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있지만 그 영화 흥행의 기대감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4거래일 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상 저는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영화 자체가 좋고 흥행몰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천만 돌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나왔던 그 전작 명량이라는 영화 자체가 너무나 성공을 했고 사실 우리나라 천만 영화 중에 1700만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는데 과연 그거에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남긴 하거든요. 물론 그 정도까지 뭐 관객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고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동안 보유하고 계셔서 수익권에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좀 매도를 하셔서 수익 챙기시고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9만 5천 원이나 9만 원까지도 조정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열어두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좀 예전에 사셔가지고 아직도 손실손이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저는 모멘텀 분명히 있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지금 실적 모멘텀도 충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쇼핑 스톱 의견 받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 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의 전기차 프로젝트 이슈. 자,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 기업의 부품 공급 계약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징 주로 에코캡 뽑아주셨네요. 에코캡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에코캡 같은 경우는 전기차 리비안 이런 관련주 쪽 중에서도 워낙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뭐 어떠한 실적이 나올지 모르고 또 앞으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기에 너무나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냐면 상승과 하락이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변동성도 크고 변동폭 자체도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윗꼬리 달고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으시면은 오히려 큰 손실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빠지더라도 버티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변동성 큰 종목이 막 위아래로 엄청 흔들어 버리면은 사실 이거를 버텨서 끌고 가신다 이게 자체가 확률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스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최근에 뭐 증자 이슈 나오고 나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오셔도 되는데 저 위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올라왔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수익권이신 분들은 매도하시고 저는 오히려 좀 내놨을 때 사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6월 말이랑 7월 초부터 사신 분들은 좀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변동성 자체가 너무 큽니다. 뭐 오를 때 막 거의 뭐 20% 올랐다가 뺄 때도 막 그날 20% 빼버리고 이러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실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거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변동성 큰 거를 본인이 버티고 감당하실 수 있으면 괜찮겠으나 그렇게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수익권이시면 매도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아직도 손실권이시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시세 줄 때는 나오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 큰 종목은 잘 대처하셔서 현명하게 수익 낼 때 수익 내고 나올 때 잘 나오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캡 일단 높은 변동성 때문에 스톱 의견 받았습니다. 조정 시에 그래도 매수 전략 유효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06% 상승한 2,49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해석을 두고 주말 사이 미국 뉴욕장의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0.4% 가까이 하락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낙폭 좁히면서 오후 2시쯤부터 반등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팔자세에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팔거래를 연속해서 사자세인데요. 오늘도 외국인은 제조업 대형주에 집중하는 한편 운수장비에서도 적극적인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1,314억 원, 개인은 1,001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IT 대형주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포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는데요. 다만 대중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에는 이 소식이 부담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이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6에서 10위권 종목들 역시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대 하락하면서 6위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네이버 낙폭도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07% 하락한 83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49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역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오름세 보이면서 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수 코너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주말 사이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낙폭 크게 잡히면서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그래도 장중에 계속해서 꾸준히 낙폭을 좁혔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시장이 강해요. 강한데 이제 개인들의 체감은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IT는 이제는 좀 놔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시간에 시장 점수 85점 후 매스포인트 90점 수, 제약바이오 90점 수, 여러분 제약바이오주를 사라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이후 연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전에는 뭘 얘기했냐면 지난주 주초에는 계속 신재생 에너지만 노래를 했습니다. 한번 녹화 방송 돌려봐보세요. 신현수 바로 이 시간대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와 제약바이오 두 가지만 섹터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강력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방산주가 아주 강하죠. 한화가 5.6% 강세, 한국항공우주 6.9% 강세, 여기 보면 현대로템도 4.2% 강세, LIG 넥스원 6% 강세,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9% 폭등, 제노코드 9% 폭등, 한화시스템즈 5.5% 강세.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가 오늘 제일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주, 태양광, 그 다음에 천연가스 관련주들, 그 외에서는 이제 보험주, 제약주 이쪽인데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원전 테마도 조만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관련주들하고 이쪽을 잘 봐야 된다. 이 얘기는 7월 27일부터 얘기했어요. 7월 27일, 28일 그때 이제 FOMC 끝나자마자 뭐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법안에 합의를 했으니 이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신재생 관련주도 잘 봐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서 지난주 후반에서는 제약주들이 셀트리온이 치고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 제약주 강세가 되겠구나 해서 제약주를 얘기를 했는데 제약주 잘 봐야 됩니다. 제약주 놓치면은 아마 여러분들 꽤 배가 아플 거예요. 어쨌든 시장은 좋아요. 좋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섹터들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을 건데 이 섹터들이 없었다면 방산주도 없고 보험주도 없고 그다음에 제약주도 없고 태양광도 없고 풍력도 없다. 뭐 그러면 오늘은 다들 급락 없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조금씩 빠지거나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미국 시장도 급락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 시장은 계속 반등을 주는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2,500은 안착을 할 거고요. 내일쯤이면 안착이 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내일 안착을 하든 모레 안착을 하든. 일단 모레는 소비자 신뢰지수를 발표하는 날인데 지금 뭐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보면 플러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흐름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곡물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곡물 가격 폭락하고 그러니까 식품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곡물 가격 폭락하고 그리고 유가도 하향 안정세를 지금 계속 주려고 하니까 의외로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별로 그렇게 충격 없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막상 나와봐 합니다. 8월 10날. 어쨌든 별로 그렇게 지금 시장에 발목을 잡을 만한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순탄하게 지수는 살살 올라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 제약주들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IT는 놔주세요. IT는 지금 보니까 상태가 어제서부터, 그러니까 어제는 금요일날 얘기하는 겁니다. 금요일서부터 지금 쭉 보면 상태가 안 좋아요. 특히 오늘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은 안 가겠다라고 지금 땡깡 부리는 중이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 가겠다 땡깡 부리는 겁니다.
반면에 뭐가 간다? 셀트리온이 가고 제약주가 가고 방산주가 가고 다른 애들이 가니까 안 가겠다 땡깡 부리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도집 부리면서 여기를 계속 물타기 하는 것은 당분간은 피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CS베어링. 자 CS베어링은 풍력주입니다. 그래서 CS베어링 그다음에 CS윈드. CS윈드 이게 다 풍력주인데 유니슨도 이제 풍력주고요. 오늘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뭐 올라갔던 이유는 지난번에 그 하원의 그 통과를 한 아니 상원이죠. 상원에서 통과를 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가 또 나왔는데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의 통과 소식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게 이제 본회의를 열고 그거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결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걸 이제 하원으로 보낼 텐데 이제 하원으로 보내면은 무난히 일단은 통과가 될 거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풍력주들과 태양광 섹터도 일부가 좀 강했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CS윈드 같은 거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CS 베어링. 사는 건 안 되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잘 팔아먹어야 돼요. 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면 팔다가 냅두면 되는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올라올 때마다 열심히 팔아야 됩니다. 오늘도 팔아야 되는 자리, 내일 만약에 또 올라오면 또 팔아야 되는 자리,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사야 돼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욕심 부리다가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는 또 올라가면 또 팔고 그래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거 살 돈 있으면 아직 안 움직인 풍력주나 태양광을 사든가 아니면 원전 테마 아직 안 움직였어요. 원전 테마를 공략하는 게 더 낫다. 에너지 쪽으로는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성에너지인데요. 오늘 많이 갔죠? 대성에너지, GSE 오늘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천연가스 비축량에 대해서 이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비축량 정도면,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LNG, 비축량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져가지고, 이게 올해 겨울에, 이제 겨울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3개월만 지나면 이제 추워질 텐데, 4개월 뒤면은 이제 얼음 얼고, 이제 엄청 추워질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 137만 톤까지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아마 겨울철에 아마 부족해가지고 블랙아웃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연말까지 천만 톤에 가까운 천연가스를 추가 도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 에너지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에다가 한국가스공사가 보고를 했대요. 그래갖고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천연가스가 이제 모두 다 폭등을 했는데 이게 당분간 조금 올라가면은 쫓아가 생각하지 말고요. 잘 팔아야 됩니다.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에서 가스 구했다 그러면 바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의 이슈라고 생각하고 올라올 때 잘 팔아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7월 26일 날에 방산주 하나 얘기했었죠? 그 하나가 지금 계속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이유들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3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지금 아까보다 더 올라가고 수익률은 더 늘어나긴 했는데 그냥 아까 장중에 가격으로 그냥 대충 따지면 대충 20.2%입니다. 아마 지금 좀 더 올라갔을 거예요. 더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합병을 하죠. 하나 디펜스부터 해갖고 지금 합병을 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 흡수 합병하고 그거를 가진 회사가 하나고 그래서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호재죠. 그래서 당분간은 더 강세를 보여줄 것 같아요. 수급도 좋고 오늘도 기관들이 열심히 주워 담았죠. 더 올라갑니다. 더 갖고 가세요. 이거 수익률 30%도 찍을 수 있으니까 지금 20.2%죠. 대신에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사고 싶으면은 조정시 매수하시면 되겠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시장 점수는요. 85.5 매수 포인트 90점수 제약바이오주 90점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종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 지금 전국을 순회 중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일요일에는 또 천안 리더스 교육평가원에서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하반기 수익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나눠볼 수 있는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